오늘은 동호인들이 스매시만큼이나 관심 있어하는 드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본 드롭이 있잖아요, 기본 드롭. 기본 드롭이죠. 이게 슉 천천히 놓는 거. 우리가 드롭이라고 하면은 오버즈 중에서 크게 우리가 스매시 때리는 것처럼 또는 클리어 치는 것처럼 스윙 궤도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임팩트를 손목을 써서 탁! 탁!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임팩트 순간에 손목을 던지지 않고 슉! 팔의 축이 빨리 내려와서 문질러버리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드롭입니다.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드롭은. 그러면서 이제 충격을 팍 발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충격을 뭔가 이렇게 흡수하듯이 여기 라켓에 최대한 샥 밀착시켜서 그리고 이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드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임팩트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죠? 드롭. 예. 근데 이런 드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강하게 때린다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는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확실하게 어떤 수비 포지션에 그렇게 이제 접근했을 때 앞에다 살짝 놓는 드롭이 이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Excellent. This guy's drop shot come alive here. It was a little bit difficult in the previous match where it was. Japanese players on both sides. 네, 그래서 이제 기본 드롭은 기본적으로 볼 이 성질이 빠르진 못해요. 우리가 깎아서 놓는 드롭이나 이런 것들은 볼 처리가 좀 빠를 수 있지만 기본 드롭은 셔틀의 성질이 빠르게 볼 처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앞에 살짝 떨어뜨리는데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분명히 상대방이 수비 쪽 포지션으로 많이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그냥 이런 상황에서의 기본 드롭을 쓰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기준으로 언더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몸의 중심이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그럴 때 기본 드롭 그 타이밍이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뭐 요 상대방이 뭐 이렇게 수비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몸의 중심이 앞으로 들어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기본 드롭은 크게 효과가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드롭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어떤 반응하는 속도나 물론 그런 것도 이제 고려 요소가 되어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몸의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있는 사람한테 그런 천천히 오는 기본 드롭은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또 이제 드롭 또 이런 게 있죠. 이제 안으로 이제 감아서 이렇게 이런 드롭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둘 빠르게 그렇죠 깎아치는 거죠. 셔틀을 이 셔틀이 무회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슬라이스를 해서 드롭한다. 안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닫아서 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드롭이죠. 그러니까 셔틀을 좀 빨리 떨어뜨리는 드롭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드롭보다는 셔틀이 빨리 간단 말이에요. 예. 또 날카롭게 약간 드롭과 반스매시를 때리는 어떤 좀 사이? 예. 뭐 그 정도 구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내가 좀 밀린 상황에서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활용을 하기도 해요.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드롭을 하지만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클리어를 치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열어서 하는 이런 드롭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드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톡. 지금은 이쪽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아까 전에 손목을 닫아서 하는 드롭이었고, 이번에 손목을 열어서 하는 드롭이에요. 이런 드롭이죠. 이렇게. 이런 드롭입니다. 이렇게 톡.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도 빨리 내려볼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슬라이스를 내는 겁니다. 슬라이스를 내서 이렇게. 볼 처리를
약간 좀 반스매지 같이, 그죠? 이게 빨리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렇게 툭.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제 멸원이 손목을 열었어, 그렇죠? 이렇게. 아까 전 닫아서, 열어서. 오버디 수행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때리거나, 이게 사실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일 때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좀 포인트를 획득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접근했는데, 오버디 접근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탁 돌아가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여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크게 해서 때릴 수 있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때리려고 할 때 백스윙을 되게 작게 해서 이렇게 탁 때려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여유도 없을 때 있어요. 볼이 굉장히 빨리 가서, 야 이거 너무 낮게 와서 이거 백스윙을 했다가 때렸다가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밀려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슬라이스를 내서 이렇게 드롭을 놔버리는 이런 뭐 이런 동작을 하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볼 처리를 또 빠르게 하면서 그 밀리지 않고 또 공격적으로 이렇게 드롭을 놔서 다시 한 번 더 공격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드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롭에 대한 일단 타점은, 일단 첫 번째 높낮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 던져서 때리는 것보다는 많이 낮아요. 여기서부터 탁 던져서 팍 때렸을 때, 그때는 힘을 모아놨다가 던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드롭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흡수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볼을. 그러니까 이 팔꿈치가 팍 뻗어나간다고 하지 않고 얘를 여기 좀 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축에서 다 이렇게 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팔이 많이 안 펴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죠. 팔이 다 펴지지 않게, 팔꿈치가.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적고 하면 안 됩니다. 공통적으로 높이는 때리는 타점보다는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좌우에 대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타점이 좀 왼쪽에 있겠죠, 왼쪽에. 몸이 왼쪽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왼쪽에 있게 되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걸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의 중앙이나, 아니 왼쪽, 이게 약간 좀 이쪽으로 넘어가는 볼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머리 위쪽에 눕는다거나 그런 타점. 이게 또 너무 왼쪽에 있으면 또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왼쪽으로 좀 빠지는 볼을 내 머리 그 중심선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그나마 좀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거나 이거 안 되겠죠, 그죠? 또 너무 타점 이렇게 왼쪽에 있다거나 또 뭐 이것도 안 될 겁니다. 닫는 드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닫아서 치지만 이게 타점이 너무 몸 가깝게 붙어있다든가 그러면 이게 스윙을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좀 우측에서 다 던지는 타점보다는 조금 아래에다 두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또 너무 앞에 있다든가 그러면 또 그립이 돌아가서 이제 또 이런 드롭이 또 될 수 있겠죠.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하나의 어떤 기술적으로 상대방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성공 확률 아마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연습이 많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거 안 돼요.